아, 뭐가 안 저는요, 들어가는데. 이걸 먹어봤더니 이렇게 쫀득쫀득한 맛은 처음이에요. 생묵과는 또 좀 안 된다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멸치, 국물보다 멸치를 넣어서 볶으니까 그 진한 맛이 스며들어서 아주 맛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요, 저를 자꾸 옆으로 쳐다보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청석에 전달을 좀 해드려서 함께 한번 맛을 보도록 하고요. 네. 어머니, 갑니다. 자, 이거요, 공평하게 드셔야 됩니다. 네, 맛나게 한번 맛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린 묵이요, 맛도 있지만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를 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묵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묵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무려 10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신재석 씨. 마치 맞춤 운동이 한창이었는데요. 과거 고도비만이었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데요. 살쪘을 때 입었던 옷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어디론가 향하는 그 옷 하나를 꺼내 보여주는데요. 네, 이 바지가 제가 3년 전에 입었던 바지입니다. 세상에, 두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네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보니까 체중이 175kg까지 하더니 거의 나중에는 190kg 가까이 가더라고요. 비만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바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죠. 3년 전 190kg에 육박했던 신재석 씨. 현재 81kg의 날씬한 몸매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요. 이때 식이요법을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묵이라고요. 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묵 요리 비법 배워볼까요? 오늘은 닭가슴살에다가 묵 좀 넣고요. 샐러드 할 거고 또 묵무침도 하고 그럴 거예요. 먼저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하고요. 방울토마토와 닭가슴살에 도토리묵을 넣고 소스와 함께 조물조물 묻혀주면 쉽고 간단하게 닭가슴살 묵 샐러드 완성! 다음은 청포묵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김, 들깨, 간장 양념과 함께 묻혀주면 고소한 묵무침이 완성된다고요. 뭐 도토리묵, 청포묵, 또 메밀묵 종류별로 다 해가지고 야채 여러 가지 곁들여서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질리지 않게끔 하여튼 그렇게 해줬어요. 신재석 씨는 묵요리뿐만이 아니라 현미밥과 구운 마늘 등을 곁들여 영양을 유지하는 데 힘썼는데요. 묵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요, 이거 묵이죠. 제가 예전에 한참 다이어트 할 때는 하루에 두 끼 정도를 묵으로 먹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묵을 즐겨 먹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100kg 이상 감량에 성공한 신재석 씨.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묵 같은 좋은 음식을 통해서 식단도 잘 지키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다이어트는 자기의 의지도 정말 본인의 의지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삶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의 주인공인 신재석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네, 네, 무려 100kg 정도 감량을 하신 거면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전 신재석 씨에서 이 두 분이 나온 거예요. 네. 야, 근데 지금은 예전 모습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뭐 좋아지셨는데 살도 빼고. 네.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묵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식품을 찾다 보니까 묵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포만감을 좀 가질 수 있다. 네. 예. 근데요, 저도 사실 왜 묵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생각을 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묵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좋은 점이 따로 있나요? 묵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포만감이 있지만. 네. 살이 안 찐다는 점이 좋았고요. 네. 묵이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데 뭐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아. 뭐 영양도 좋잖아요. 네, 영양분도. 네. 좋고 뭐 여러 가지 양념에도 잘 어울려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즐겨 드시는 묵 그 다이어트 요리를 갖고 나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자주 먹는 건데요. 이건 도토리묵을. 네. 말려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닭가슴살이랑. 하하. 말린 도토리묵을 함께 버무린 묵 닭가슴살. 네. 예, 샐러드고요. 네. 이쪽 거는 이제 청포묵인데. 야채들하고 같이 버무려서 참기름이랑 깨소금을 넣고 고소하게 먹을 수